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할 조지현입니다. 세미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RNN과 관련된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RNN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은 단어들이 특정 순서를 이뤄서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랭귀지 모델은 보통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흔히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워드 오더링과 워드 초이스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더 캐리 스몰이라는 단어의 순서 조합이 스몰 리스터 캣이라는 순서 조합보다 더 말이 잘 되기 때문에 전자의 확률이 더 크게 산출됩니다. 또 집에 걸어간다는 문장에 들어오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중간에 홈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이 하우스보다 더 적절하므로 더 높은 확률 값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랭귀지 모델에서 M개의 단어 시퀀스가 발생할 확률은 세 번째 네모의 확률식으로 표현되고 이 확률은 N개의 이전 단어 윈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랭귀지 모델의 한 종류로 특정 몇 개의 앞단어에 의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마코프 가정이 있습니다. 워드 시퀀스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유니그램과 바이그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어 1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로 단어 2가 나올 확률, 단어 1, 2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 3이 나올 확률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그램의 수가 많아질수록 백오프와 같은 스무딩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그램을 사용하려는데 포그램이 없으면 트라이그램으로 대체를 하는 등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n그램도 단점이 있는데 바로 단어 몇 개가 글 전체의 문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 글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전쟁을 다룬다고 할 때, 여기 Two countries went on a battle 이라는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만으로는 Two countries에 해당하는 국가가 스페인과 프랑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유한한 수의 단어를 고려하는 n그램과는 반대로 코퍼스 내에 모든 단어를 사용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가 있습니다. RNN의 기본 구조는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웨이트 매트릭스인 W를 각 타임 스텝마다 고정시켜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고 각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스텝들의 히스토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레이어 안에는 뉴런이 존재하고 리니어 매트릭스 연산을 수행합니다. RNN의 연산을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터 T까지의 단어들이 있다고 할 때, 이 단어들을 워드 벡터로 표현한 것을 X1부터 XT까지로 나타냅니다. T 시점에서 입력되는 인풋 단어 벡터를 XT라 하고, WHX는 인풋 벡터를 얼마큼 반영할지에 대한 웨이트입니다. WHH는 이전 히스토리를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이고, WHX가 크면 인풋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고, WHH가 크면 히스토리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두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HT-1은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히스토리이고,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히든 레이어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이제 1부터 T 시점에 X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YT햇으로 표현하고 히든 레이어에 웨이트를 가해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Y햇은 이제 단어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ross entropy error를 정의한 후각 단어에 대해 그리고 각 시점에 대해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목적식을 세워 학습시킵니다. 만약 J가 정답이 있는 클래스라면 J 이외의 Y 값은 모두 0이 되겠죠. 이때 퍼플렉시티는 2의 J승이 되고, 퍼플렉시티가 낮을수록 더 좋은 모델입니다.
이제 RNN의 고질적인 문제인 Vanishing Gradient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RNN을 학습할 때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전파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문맥적 정보를 저 멀리 있는 타임 스텝까지 전달하는 것인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sentence 1의 문장의 빈칸에 전이 들어가야 하는데, sentence 2 또한 빈칸에 문맥적으로 전이 있어야 말이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sentence 1과 비교했을 때, sentence 2에는 하나의 문장이 더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두 문장의 빈칸을 모두 RNN이 잘 예측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sentence 2에서보다 sentence 1에서 더잘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레디언트 값이 앞단의 시간대로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HT와 YT 해수로 표현한 RNN 포뮬레이션이 있고, 토탈 에러는 각 T 시점의 에러를 더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에러 텀을 체인 룬으로 풀면 세 번째와 같은 식이 되는데, 히든 스테이트에서 K번째 이후에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 체인 룬을 적용하면 빨간색 상자처럼 풀수 있습니다. J번째 히든 스테이트와 J-1번째 스테이트는 H가 벡터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코비안을 이용하여 미분을 하는데, 이를 풀면 마지막 식과 같이 됩니다. T로 표현된 HT식을 J로 표현하면 이러한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HJ를 HJ-1로 미분할 때 YHX 부분은 날아감으로 생략하고 표기하겠습니다. HJ를 HJ-1로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코비안과 비슷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W 트랜스포즈의 HJ-1 미분의 다이아고날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식은 아래 마지막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들을 미분을 하면 이 가운데 노멀라이즈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 놈의 형태를 W 트랜스포즈의 놈을 베타 W, 다이고날의 놈 값을 베타 H로 하여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K 플러스 1부터 T 시점까지이므로 고려하는 전체 시퀀스에 대해 T-K 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T-K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분석하는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단어가 몇만 개의 단어가 되므로 매우 큰 값입니다. 따라서 베타 W와 베타 H를 곱한 값이 1보다 작으면 전체 값이 매우 작아지고, 1보다 크면 전체 값이 매우 커집니다. 작아질 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그레디언트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멀리 있는 단어에 대한 모델의 성능을 낮추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베타를 곱한 값이 1보다 클때 발생하는 문제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인데, 이는 비교적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관련 문제에 대한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에 대한 팁입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휴리스틱한 솔루션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작은 화살표들처럼 그레디언트 값을 찾아가다가 익스플로드하는 장벽을 만나면 저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치만 멀리 보냈을 때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아래 출처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대한 팁인데,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에큐러시를 높이려 할때 전체 시퀀스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WHH를 초기화할 때 랜덤 초기화 대신 단위 행렬로 초기화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그모이드 펑션 대신에 릴루를 사용하면 릴루의 미분 값이 0 아니면 1이 되기 때문에 1로 미분되는 그레디언트에 좀더 힘을 실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라인은 웨이트 매트릭스를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초기화하고 릴루를 사용했을 때 다른 때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은 아래 출처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그림은 릴루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분류 문제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땐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릴루를 쓰면 좀더 정교하게 피팅이 되고 라인이 더 스트레이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루도 같은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를 곱하니 점점 값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시그모이드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고 합니다. 이제 RNN을 사용한 랭귀지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RNN을 사용하여 클래스 기반의 단어를 예측한 것인데, 이때 이전 정보들로 T시점의 단어를 예측한다고 할 때, 히스토리 기반으로 클래스를 먼저 예측하고, 이 클래스로 단어를 예측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범주가 많을수록 퍼플렉시티는 좋아지지만, 속도는 저하됩니다. 다음 예시는 시퀀스 모델링이라고,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통해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 단어를 DSE와 ESE로 나누는 것인데, DSE는 대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ESE는 우회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 문장처럼 그 위원회가 언제나 그랬듯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언제나 그랬듯이는 완곡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refused와 같은 단어를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각 감정 단어를 DSE와 ESE 중에서 시작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로 나눕니다. 이때 RNN을 사용하였는데, X는 벡터 형태의 토큰, Y는 라벨로 설정하여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이디렉셔널 모델인데, RNN 모델을 두개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모델을 모두 사용하면 더 예측을 잘할 것이다 라는 발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두 개의 모델은 서로 다른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델 하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모델이 있고, 이를 컨캐티네이트하여 소프트맥스로 둘러쌉니다. 오른쪽은 이러한 바이디렉셔널 모델이 여러 층 있는 구조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 바이디렉셔널 모델을 활용하여 535개의 뉴스 기사 데이터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라벨을 예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의 레이어가 3개를 넘어가면 그렇게 큰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렇게 큰 획득이 없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